네모! 이런 이런 이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같은 종족에게 배신당하다니! 그만 좀 해, 캣넴! 이제 네 헛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그래! 넌 우리를 애들 장난감으로 만들었어! 넌 우리 인생을 망쳤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인생을 망쳤다고? 다들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글쎄, 다 상관없어! 난 아주 쉽게 끝낼 수 있으니까! 오! 근데 저것 좀 볼래? 밤 9시야! 이제 애들을 재울 시간이 된 것 같군! 오, 안 돼! 파티 가스야!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얘들아, 저기 봐! 가자, 빨리 움직여야 해! 어서, 빨리! 오, 안 돼! 캣넵한테 완전히 당했어! 우리 모두를 한 방에 처리해버렸어! 모두는 아니야! 우리도 있어! 이리 와봐! 이것 좀 봐! 어? 캣넵이 여기서 빨리 나갈 방법을 찾으려는 것 같아! 좋았어! 우리가 캣넵에게 복수할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것 같은데? 찾았다! 박사의 사무실! 여기 어디에 지도가 있을 텐데? 이런! 탈출구가 없어! 이 고약한 녀석이 여길 빈틈없이 다 막아놨어! 그런데 잠깐만! 이게 뭐야? 기찻길이다! 여기서 갈라지고 있군! 이 길이 이어지는 것 같아! 바로 시설 밖으로! 정말 완벽해! 딱 내가 원하던 거야! 으아! 성공이다! 미안해, 캣넵!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거의 다 됐다! 거의! 좋아! 끝났어! 어때? 나쁘지 않지? 저렇게 예쁘게 잘 묶는 치킨은 처음 봤을 거야! 자, 이제 뭘 해야 하더라? 다른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야겠어! 키켄 치킨이 혼자서 캣넵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줘야지! 하하하하! 뭐야? 탈출한 거야? 하지만 어떻게? 오! 키켄 치킨! 이 깃털 달린 바보야! 그것도 몰랐냐? 이 고양이는 항상 날렵한 발톱을 갖고 있단다! 으아! 어? 키켄 치킨! 어떻게 된 거야? 잠깐! 안 돼! 아, 이런! 캣넵을 날려버릴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렇겠지? 내가 끝장내 버리겠어! 아! 내 얼굴! 아! 여기가 어디지? 여기 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좀 소름 끼치는군! 안녕! 거기 캣넵! 나 보고 싶었어! 곰돌이의 봉이 필요해 보이는데? 바로 이거야! 그냥 잠이나 자, 캣넵! 그러고 싶은 거 다 안다고! 오, 이 끔찍한 곰돌이야! 정말 날 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난 수면의 달인이야! 내가 바로 캣넵이다! 위대한 캣넵이지! 으어! 여기가 어디지? 백?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랑 싸우자! 이런 맙소사!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빨리 그 기찻길을 찾아야 해!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나는 너희들의 리더다! 너희는 내게 복종해야 한다고! 제발 날 내버려둬! 다 끝났어, 캣넵!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온 거야! 그래! 그리고 넌 혼자라고! 나 혼자라고? 푹! 웃기시네! 너희 셋은 눈 감고도 없애버릴 수 있어! 오, 그래? 하지만 우리 7명이라면 어쩔래? 항복해, 캣넵! 아니면 파괴만이 널 기다릴 거야! 뭐라는 거야? 항복 따위 받아줄 수 없어! 스마일링 크리터즈 공격해! 공격! 아! 저리가! 나한테 쏙 떨어지라고! 잠깐만! 제발! 내가 너희를 과소평가했어! 이제 너희들을 인정할게! 그러니 제발!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다고! 이젠 너무 늦었어! 바비! 네가 해볼래? 하하! 기꺼이 하지! 잘 자라, 캣넵! 영원히 잠들라고! 잠깐만!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좋아! 얘들아!
준비됐어? 그래! 해보자! 이제 끝낼 시간이야! 좋아!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하... 그래! 우리가 해낸 것 같네? 그렇지? 야! 왜 그래! 피키피키! 너 괜찮아? 우리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아? 내 말은 캣냅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친구잖아. 이렇게 계속하는 건 안 되겠어. 그냥 놔주면 어떨까? 푹! 말도 안 되는 소리! 캣냅은 우리 친구가 아니야, 피키! 그는 우리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야. 그래! 그리고 우린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는 거야. 하하! 그래! 너희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 스마일링 크리터즈... 우리가 8명이었을 때가 그리워. 왜 이렇게 된 거야? 넌 정말 처음부터 사악했던 거야? 아니면 도와줄 친구가 필요했던 거야? 이럴 순 없어. 가서 기차를 멈춰야겠어. 피키, 기다려! 어디 가는 거야? 피키, 안 돼!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스마일링 크리터즈는 괴물이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더 빨리 가야 돼. 오, 이런!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내 생각에 마음이 바뀐 것 같아. 결국 캣냅을 구하려고 하겠지. 아! 읏! 빨리! 제발! 시간이 없어! 피키가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복수가 코앞이야! 쓰! 복수의 맛이 느껴진다고! 시간이 없어! 이 기차를 멈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어? 저거다! 이걸로 멈춰야 돼! 오! 이런! 여기서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어! 뭐라도 해야겠어! 어디 가는 거야? 기다려! 흐! 마음대로 해보던가! 소용없어! 안 움직여! 하! 제어실에 있는 누군가가 조작해줘야 할 것 같아! 주의를 끌어야 돼! 흐! 저것 좀 봐! 팔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싹싹 빌다니! 정말 한심해! 아무리 그래도 난 절대로 안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오, 제발! 빨리! 누가 좀 도와줘! 제발! 난 모르는 일이야! 어? 오,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기차를 멈춰야 돼! 됐어! 움직였어! 이제 전기만 있으면 돼! 오! 이렇게? 그래! 예! 좋아! 구했다! 휴! 아슬아슬했어! 어?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야? 이럴 수가! 내가 돌아왔어! 하지만 어떻게? 피키피그가 널 구해줬어. 키킨치킨의 작은 도움도 있었지만 말이야. 아니야, 우리 모두 같이 캣냅을 구했어. 그럼 고맙다고 해야겠지? 와우! 글쎄, 고맙다고 말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친구,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앞으로는 네가 변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 타피가스는 이제 그만 좀 뿜어. 그리고 더 이상 할퀴지도 마. 지난번 일 때문에 아직도 얼굴이 아프다고. 알았어,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 맞다. 네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네 발톱을 아주 조금 바꿔봤어. 으아! 내 평생 저런 건 정말 처음 봐. 날 통째로 삼킬 수 있을 것 같아. 넌 누구야? 내가 너의 새로운 친한 친구가 되어줄게. 그 얘기 듣기 싫은데? 파피! 도망쳐! 누가 짜증내는 것 같은데? 낮잠이 필요한 거 아니야? 놓친 것 같아! 이런! 저기 봐! 안 돼! 우리 여기 갇히면 안 되잖아! 흐여! 여기야! 난 못 들어가겠어! 그래도 너는 도망칠 수 있겠어! 하지만 허기! 가! 지금 당장!
어디 한번 덤벼봐. 달콤한 꿈꿔 허기워기. 이런 졸리네. 허기. 오, 안 돼. 저 괴물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가 어디야? 누가 좀 도와줘요. 좋은 아침. 낮잠 잘 잤어? 너희는 누구야? 내 말 좀 들어봐. 이상한 괴물이 돌아다녀. 우리 모두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그 녀석이 나타나기 전에. 전에 뭘 한다고? 으악! 낮잠 잘 잤길 바래. 넌 누구야? 왜 날 여기에 가뒀지? 쯔쯔쯔 쯔쯔쯔. 날 못 알아보다니. 난 여기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았어. 나도 너랑 바피처럼 장난감이야. 그리고 나도 박사가 만들었어. 하지만 난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지. 바피의 향기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박사는 좋은 생각을 해냈지. 그는 바피 가스를 독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걸 장난감으로 만들었지. 아이들의 수면에 도움이 되도록 말이야. 효과는 아주 좋았어. 뭐 너무 좋았지. 나는 플레이케어의 고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알다시피 그들은 종종 악몽을 꿨거든. 나는 그들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평화로운 잠에 빠지게 만들었지. 대부분 효과가 있었어. 한 명만 빼고 바로 이 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는 절대 잠들지 않았어. 내가 직접 그에게 다가갔어.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야.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으아! 내 존재가 생각만큼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말이야. 안녕 친구. 아, 안녕. 내 친구가 될래? 우린 친구가 될 수 없어. 넌 그냥 장난감이야. 그냥 장난감이 스스로 말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네 말이 맞다. 알았어,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좋아, 그럼 같이 놀아볼까? 정말? 나랑 같이 게임하지 않을래? 아! 꿈속에서 아이를 만나기 시작했어. 그 아이가 나를 믿게 만들어야 했지. 하지만 그 아이는 모든 걸 일러바쳤어. 박사님,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저에게는 상상 속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말해줘요. 어떤 친구 말이니? 캣냅이요. 잘 얘기했어. 내일 모레 수면 연구를 할 거야.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오늘 밤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무서워요. 그건 안 돼. 더 급한 실험이 있어. 잠을 잘 수 없어. 캣냅! 못 자겠어. 내 친구, 같이 놀자. 이건 또 다른 악몽인가? 악몽, 꿈, 현실 다 네가 결정하는 거야. 나한테 새로운 게임이 있어. 이게 탈출구야. 어디로 나가라고? 이 고아원에서. 플레이 케어. 왜 내가 떠나야 해? 너한테 실험을 할 거야 친구.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쩌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여기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를 사랑해줄 사람들 말이야.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아! 오, 이런. 네 말을 들어줄 걸 그랬어. 정말 미안해. 박사는 소년이 살아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박사는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지. 너도 아마 아는 사람일 거야. 그렇지 허기? 너를 지금의 너로 만들어준 바로 그 사람 말이야. 그 아이와 나는 하나가 되었어. 그 아이는 나였고 그리고 나는 그 아이였지. 안녕하세요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캣냅이 생산 허가를 받았습니다. 플레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대로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오, 그거 훌륭하네요. 박사는 자신이 한 짓을 대표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 나는 정말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 다들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했지.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했어. 그래, 그들은 전혀 몰랐지. 곧 알게 되겠지만 아이들은 캣넵을 아주 좋아해요. 아주 많이 만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 새 친구들이 깨어날 거야.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은 바뀌겠지. 오, 이 귀한 것들은 뭐야? 이것도 박사가 만든 건가? 나는 이런 거 수천 개를 더 원해. 맙소사 박사, 연봉을 더 올려줘야겠군. 물론 박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 하지만 그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 스마일링 크리터스는 대박이 났어. 모든 아이들이 좋아했지. 그들이 나오는 만화도 생겨났어. 대표는 나를 가장 마지막으로 출시했어. 일종의 피날레로 말이야. 하지만 전혀 굉장하지 않았지. 나는 인기가 없었어. 그리고 날 가져간 아이들은 난 전부 반품 처리되었어. 내가 아이들에게 악몽을 꾸게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생산도 취소됐어. 넌 너 때문이야. 넌 뭔가 잘못했어. 뭔가 어둡고 사악해. 넌 나쁜 기억만을 심어줄 거야. 날 가둬버렸어. 다시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했지. 화가 너무 났어. 폭력적이게 변해버렸지. 끔찍한 소문이 퍼지면서 나머지 스마일링 크리터스들도 감금당했어. 우린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의 친구로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어. 그래, 우리는 대표 같은 인간들에게 복수할 자격이 있어. 우리 여기 가둔 사람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을 너랑 함께 할 거야. 우리의 위대한 첫걸음이 되는 거지. 고마워 허기허기. 복수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어. 방해를 좀 해봐. 하지만 있잖아, 우린 별로 다르지 않아. 애들이 나도 무서워해. 어허, 정말? 정말이야. 이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조그만 녀석이. 하, 내가 바로 원조 파피야. 나한텐 안 먹힌다고. 이런 게 통할 것 같아? 나한테도 안 통하지. 날 여기에 가둘 수는 없어. 절대 안 해. 난 돌아올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자. 안녕.